안녕하십니까. 낭만입니다. 자, 오늘은 멀리 좀 개척사냥을 좀 왔습니다. 왔는데, 개척사냥이고 초행길도 보니까, 그 지도로 보고 와도, 상당히 힘겹네요. 일단 여기 참나무랑 소나무 군락지로 왔는데, 지금, 일단 둘러볼게요. 둘러보고, 아직까지 이런 것 같긴 한데, 계속 능선을, 이렇게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능이 포인트가 상당히 많습니다. 여기 지금 개척선행이라서 좀 걱정을 했는데, 그래도 포인트 자리를 이렇게 봐서 좋네요. 능이가 나왔는지 한번 여기 천천히 능이 포자가 나와 있는지 한번 천천히 찾아볼게요. 제가 볼 때는, 요런 포인트가 지금 상당히 능이가 자생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, 지금 보시면 잡버섯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죠? 많이 올라와 있는데, 원래 능이가 안 나오려면 이런 잡버섯도 지금 나오지 않아요. 근데 올해는 요 근처가 아마 능이 대박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. 한번 천천히 찾아볼게요. 혹시 능이 포자가 새끼가 올라오는지. 그러잖아요. 생길샘이 꺼져서 잘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와, 자. 이번 달 말 정도 되면 능이들이 많이 보일 것 같아요. 와, 좋네. 일단 포인트를 확인했고요. 저 다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제 참자리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. 올라오고 있고, 그리고 여기, 여기도 이렇게 참쌀이 올라와 있고요. 여기도 이렇게 보라쌀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오늘 좀 비가 와서 산행을 좀 쉴까 했는데, 그래도 이렇게 보여주네요. 보여주고, 요거는 좀 채취하기가 좀 애매한 사이즈긴 해요. 그죠? 요거는, 요것도 마찬가지로 채취하기가 저 애매하긴 한데, 요 사이즈가 요것뿐 안 되기 때문에 애매하긴 한데, 일단 둘러보고요. 요거부터 이제 큰 사이즈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저기 하나 보이네요. 하나 보이는데, 이게 두문두문 있네요. 이게 지금 굴락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, 힘들어. 자, 보시면 이거 사이즈는 뭐 크진 않아요. 크진 않은데, 아까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, 사이즈는. 근데 요거는 그냥 개척사냥이기 때문에 여기 한 요 정도는 채취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예쁘죠? 아주 싱싱한 게 아주 딱 좋습니다. 이게 좀 사이즈가 좀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. 근데 제 개척사냥이에서 이렇게 요 정도 사이즈는 채취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오랜만에 좀 맛 좀 보겠습니다. 또 둘러봐야죠. 여러분, 이거 오늘 삼길샘도 안 되고 고개를 잘못 넘어서 길을 또 잃었네요. 이럴 때는 그냥 이 계곡 줄기 따라서 내려가는 게 산책일 것 같아요. 지금 전화기도 안 터지고 지금 지도도 볼 수가 없어서 일단 요 계곡 따라 내려가 볼게요. 난감합니다, 여러분.